이준석 추가 징계 문제인데요. 이준석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뭐 강신업 변호사 등몇 분이 이준석의 추가 징계를 윤리에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윤리가 입장문을 내서 뭐 이준석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해서 당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품위 유지를 반복할 경우, 위지 위반을 반복할 경우 엄정히 다루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준석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총에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윤리에 강력히 요청을 한거 아닙니까? 이제 정식 뭐 문서로 하는지 어쩌는지는 이제 그건 차후 문제고 결정이 난 거예요. 뭐 10명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네요. 징계. 나머지는 이제 찬성을 했고. 그러면 윤리가 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지금 이게 그 이준석이가 아버지를게 6번 바꾼 육성 간호입니다. 예. 아버지를게 엄청나게 바꿨더라고. 진짜 아버지까지 버렸더라고. 진짜 아버지에게 울면서 오가지고 그 수행 비서가 폭로했잖아.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아버지도게 무시하는 뭐 박근혜 대통령부터 김무성, 유성민, 김종인, 홍준표 얼마나 이게 정치적 아버지를 많이 바꾼 배신자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저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준석의 정치적 아버지 있잖아. 유성민이가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망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성민이라는 암세포를 제대로 이게 못 도려내가지고 결국에 불행한 일을 다한 겁니다. 정권이 넘어갔죠. 유성민 때문에 탄핵이나 이게 불행한 일을 다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교훈으로. 이 말에 이준석이가 또 설치면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꼴 됩니다. 그때 유성민을 확실하게 친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이래 안 됐어요. 그러게 교훈 삼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준석이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망치는 걸 저가 이게 두고 보고서는 안 된다. 이준석이가요, 옛날에 그 당대표 경선회가 될 때요. 그때 그 제일 집시했던 분이 문화일보의 이도훈 논술위원이었어요. 문화일보의 이도훈 논술위원. 이분이 어제 채널A에 녹아주고 자기가 이게 당원 그 대회할 때 전당대회할 때 이준석을 그렇게 밀었는데 너무 지금 후회스럽다. 자기가 이게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자기 고백하면서 이준석을 엄청 까더라고요. 저도요. 저는 이게 그때 안 속았죠. 근데 그때 이준석이 당대표 뽑을 때요. 우리 당원도 쏟고 국민도 쏟았어요. 당원도 쏟고 국민도 쏟았단 말이에요. 왜? 찍은 당원들. 저는 안 찍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일부 당원들, 일부 우파는 그래도 이게 젊은 애가 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게 일부 쏟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제대로 본질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리위가 확실하게 그 탈당 권유나 아니면 이게 제명하면 또 최고위 뭐 의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탈당에 권유하면 뭐 10일 지나면 자동 제명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당대표가 또 거리되잖아. 거리되면 이게 또 비상상이 맞거든요. 여러모로 이게 영구 제명시키는 게 여러모로 이게 그 당에 도움된다 봐요. 그런데 이양이 윤리위원장, 이분이 과거 이철승 총재 따님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뚜렷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양이 윤리위원장이 의총 결의를 따를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부에서요. 그러면 이게 그, 아니,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 1호가요, 당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요, 당에 얼만큼 이게 피해를 준 겁니까? 이양희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똑바로 판단해야 되고요. 제가 이게 이준석한테 가장 심한 욕을 한번 했어요. 이게 유튜브에서 뭐 이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준석한테 오죽하면 이게 심한, 한번더 하고 싶어요, 방송에서. 이준석이한테. 가장 심한 욕을. 뭐냐면 이게 이준석, 너는 이게 그, 이재명이보다 더 나쁜 놈이야. 저는 이게 가장 심한 욕이라 봐요. 어떻게 이재명보다 저는 더 나쁜 놈이라 봐요. 이재명은 이게 오픈된 좌파인데,
이준석이에게 숨어 있는 위장자파입니다. 위장자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해악에 이재명에게 공개된 오픈된 이런 게 자파 아닙니까? 이준석이 정말 이게 저는 우리 당의 해악이 크고 이준석 제가 이게 세 가지를 잘 모르니까 이준석한테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이준석에게 방송을 다 모니터합니다. 그러겠죠. 제 방송 다 봅니다. 예. 그럼 이게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이준석 한 분에게 꼭 더 듣고 싶으니까 한 분에게 인간적으로 대답해봐란 말. 저하고 이게 방송도 몇 년을 같이 했잖아요. 제 세 가지만 이게 또 적어봤죠. 이준석한테 물어볼 걸 이게 너무 궁금해서. 자, 첫째. 양심을 그거 대답해버리지. 이준석 첫째. 너 이게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찍어서 안 찍어서? 이걸 이게 제가 묻습니다. 너 윤석열 찍어서? 이재명 찍어서?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 찍어서? 찍어서 안 찍어서? 너는 이게 뭐 개고기 장사 망했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방해맨 같은데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봐. 윤석열 찍은지 안 찍은지. 이게 제가 첫째 질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여기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아니 몰래 뭐 강용석하고 고소는 했는데 예. 한 번도 기자회견할 때 성상납 여섯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받아서 안 받았어. 일단 이게 그거부터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이게 떠들이 되잖아. 예. 그걸 이렇게 좀 답을 인간적으로 한번 해봐. 남자라면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너 이게 왜 김성재는 고소 안 하니? 아니 이재명 닮아가지고 김부선을 고소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김성재가 너 계속 20번 접대하고 어쩌고 떠들고 명예를 훼손하는데 왜 고소 안 하느냐 말이야. 엉뚱한 사람 고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어차피 이게 너 방송 보고 있으니 내 세 가지 인간적으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윤석열 찍은지 안 찍은지 첫째. 두 번째 성상납 받은지 안 받은지. 마지막에 왜 김성재는 고소 안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답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명확한 것 같고 그래도 인간인데 윤석열이야 찍었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이재명이야 찍었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준석이는 지금 뭐 이 추가진 게 이 얘기 지난번 윤리가 경고할 때도 그 SNS에다 푸하하하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측에서는 뭐 추가진 게 의총에서 결의했다니까 아 무슨 명분으로 추가 징계하나 턱도 없는 소리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칠곡에 그거 이제 조상묘들이 있고 뭐 선대가 거기서 산 모양이죠. 거기 내려가서 싹 또 로키로 갔지 않습니까? 일태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그게 일종의 여론전이거든요. 야 겸손하구나. 그래도 당을 좀 생각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싹 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약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이놈이요. 이준석이가. 예. 지금 여기 가처분 인용되면 잠수 타겠다 했잖아. 예. 그러면서 지방들 당원 만난다 하잖아요. 이게 저는 오히려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심이 들어요. 예. 옛날에 그 이재명이도요. 내가 수사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때 계속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고 김혜경이 계속 미뤘거든요. 예. 지금 여기 이준석이 공소시효가 추석입니다. 마지막 접대가 2015년 추석 선물이에요. 예. 그때 2015년 추석이 9월 20 며칠인가 그래요. 27일인가? 9월 달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잠수 탄다. 이제 네. 연락 안 받는다. 이 말은 이게 경찰 연락도 안 받는다는 거지. 이준석이가 뭐 경찰에 안 불러. 저는 경찰이 소환했을 거로 봐요. 강신업 변호사는 제가 듣기로나 곧 소환하고 그때 JTBC, YTN도 소환 임박이라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소환할 때 전화로 합니다. 그래도 안 오고 안 오고 하면 나중에 소환장을 한번 보내고 한 네 번 보내야 체포영장이 노는 거예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게 9월 달만 넘기면 공소시효 끝나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핑계는 나 잠수 탄다. 이래갖고 이게 아무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럼 이게 경찰 전화도 안 받겠다. 이 말은 이게 결국 공소시효 넘기겠다. 이거 아니냐고. 이게 이재명이 한 짓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김혜경이도 시간 끌기가. 예. 저는 경찰이 이준석 입장에 바로 그 현장과 체포해 와야지. 그걸 이게 자꾸 전화를 오라가라 하면 시효가 얼마 남았는데 앞으로 이게 경찰의 태도를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공소시효를 넘기면 직무유기로 경찰들이 음악에 처벌했나 봐요. 그러네요. 아무튼 경찰이 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 해갖고 뭐 총경회도 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반기를 들더니 이 수사도 보면은
사보타지를 하는 것인지 어깃장을 놓는 것인지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그 방해 공작도 물론 경찰도 책임이 제일 크죠. 그런데 그 방패막이 해가지고요 방해 공작도 이게 큽니다. 지금 이게 그 끝까지 소환 거부하면요 완전히 뭐 살인범 같은 그 자리에 긴급 체포라도 하죠. 이게 그 애로가 있고 저는 이준석이가 수사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이게 피해 다닌다고 저는 그런 의심이 경찰에 들어보면 이게 많이 들고 안 되면 이게 자진 출석으로 자기가 조사를 받아야죠. 예. 빨리 예. 저는 이래 아무튼 이준석 징계 문제도 기왕에 우청에서 그렇게 결의가 됐으니까 이왕이 윤리위원장도 단호하게 결심을 해서 끊을 것은 명백하게 확실하게 끊어버리면은 제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